오성환 당진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발로 뛰는 행정을 강조하며 정주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오성환 시장의 투자 유치 계획 무엇입니까? 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해 약 1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충남 지역 전체 투자 유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유치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도비도와 난지도 개발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1조 원을 들여 도비도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제2소외대교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현대건설이 민간 투자로 접수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당진 내 지방산단이 완판돼 여유 부지가 없고 성문 국가산단도 40% 정도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데까지 5년 정도가 걸린다며 투자 유치를 위한 장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오 시장은 먼저 정주 여건이 안 좋아 다른 지역에서 당진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16,000명으로 가족으로 계산하면 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은 교육 문제가 시급하다며 올해 하반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당진에서 다른 지역을 진학한 고등학생은 1,000여 명으로 전체 1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 내 거점 명문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오 시장은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해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한 데 이어 6월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해선 주야간 소아아동 전문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석 기자였습니다.